Blue star. 자, 안녕하세요. 블루스타입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씬에서, 이제 메인씬에서 게임씬으로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메인씬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 오른쪽 클릭해서 크리에이티브로 씬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게임씬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파일에서 빌드 세팅, 그리고 메인씬과 게임씬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주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둘 다. 그리고 이 메인씬 안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게끔. 게임 스타트 버튼이라고 해놓고, 이 버튼은 스타트라고 해놓고, 글씨 크기는 한100 정도 굵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버플로우로 맞춰주고, 백그라운드는 검은 색깔로 해주고, 이 텍스트는 흰색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미지 색깔은 없애주면, 처음에 여기서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지금 이게 메인씬이니까 메인씬에 스타트 버튼 누르면 게임씬으로 탁 이동하게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캔버스 안에서 게임씬이라고 CENES 게임씬 게임씬 무브라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맞춰주고,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씬을 이동할 때맨 위에 상단에다가 유징을 하나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nity Engine.Scene Management 그리고 Public Void Game Scene 컨트롤을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씬 매니저 로드 씬, 그리고 게임 씬 어떤 씬으로 이동할 건지 씬 제목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거든요. 게임 씬, 우리 아까 여기 게임 씬 맞죠? 네, 게임 씬이라고 적어줬죠. 여기다가 적어 나서 게임 씬 컨트롤 이라고 적어준 거를 이쪽에 어떤 씬으로 이동할 건지 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 여기 이제 씬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랑 지금 아까 전에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이씬 이름이랑. 그리고 나서 이 버튼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아까 전에 작성해준 게임씬 컨트롤을 추가해주면 시작하자마자 이 씬을 누르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동 안한 이유가 지금 버튼이 여기밖에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씬 컨트롤. 여기다가 하나 더 해줄게요. 여기다가 debug.log에 고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지금 처음에 메인씬에서 시작 버튼 눌러서 게임씬으로 이동하고, 지금 여기 게임씬으로 왔죠? 게임씬을 이동하고 씬이 바뀐 걸볼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버튼 눌러서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잘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초보자들이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에 추가 안된 거. 여기 만약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류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오류 날 거예요, 아마. 네, 오류 나죠. 여기 보면, 지금 씬에 없다. 지금 이동할 씬이 여기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또뭐 여기 잘 오류가 나오니까 읽어보고, 만약에 이쪽 확인해 봐서 없으면, 여기 같이 추가해 주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한, 이제 씬 이동, 무브먼트, 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